이번 시간은 기출문제 두 번째 시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찾으셨죠? 광역토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도록 돼 있는데 바로 3번 봐주십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도이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지도이사 공동으로 광역토시계획 수립할 수 없다. 공법상 없다란 말 나오면 열에 9번 틀린 질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진짜 정 안 되면 없다만 하더라도 정답 맞추는 게 좀 수월하실 겁니다. 그리고 공법에서는 항상 공공과 민간 구분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장의 지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넣으면 얘들은 공공이고 공공은 돈 낼 일 없습니다. 토지소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다. 그런데 불구하고 돈 내야 된다. 동의받아라. 이 말 나오면 틀린 질문입니다. 돈 내는 자는 민간만 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잘 구분하더라도 과락은 면하실걸요. 그래서 없다란 말 나오면 틀린 지문이라는 것만 하나 확인해 뒀습니다. 3번입니다.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을 틀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4번 보십니다.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할 지도이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해야 한다. 시도이사 추천하시고 지정해야 한다. 추천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장소와 관련된 개념을 존, 존은 지역, 지구, 구역 그리고 광역계획권인데 지정해야 한다. 지정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장소에 대해서는 지정할 수 있다. 원칙입니다. 행정계획은 수립하여야 한다. 그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현재 광역계획권 지정한 자는 국토이지. 시도지사의 시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을 말하는 것으로서 특방은 광역계획권 지정한 자 아니죠. 그래서 우리 장소와 관련된 개념은 지정할 수 있다가 원칙입니다. 예외가 3개 있는데 국토계획법에서는 그 예외 3개로 첫 번째 연안 침식 자고 나면 땅덩어리가 조금씩 줄어드는 곳이라면 국가의 심각한 재난이거든요. 그 재난을 방지하기 위해 방재지구의 지정 변경을 시도이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나는 정택 10년과 시 공록 30만이란 말을 들어본 적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정택 10년 정비사업과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되고 10년 지난 곳 시가조정구역과 공원구역이 해제되었는데 그 단위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녹지지역이 주상공으로 용도지역 변경되었는데 그 단위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얘는 인구 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되거든요. 그러면 과거 녹지지역이었거나 또는 공원이었거나 시가조정구역이라면 만 명이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설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충분한 기반설을 설치하라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구 증가율 개발행위 허가 건수가 20% 이상 늘어난 곳이라면 기반시설 부담 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법령 개정으로 행위 제한이 해제되거나 용도 지역이 변경되어 행위 제한이 완화된 곳이라면 기반설 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국토법상 필수적 지정 사유가 되게 됩니다. 이런 세 개 빼고 지역, 지구, 구역 나오면 기본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오늘 공부하셨던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대신 지정권자가 지정 사유 없어졌다 인정하면 해제하여야 한다. 필요 최소한 논칙에 따라 지정권자가 인식하게 되면 해제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각종 지역, 지구, 구역은 지정할 수 있다 원칙인데 국토계획법에서는 이 세 가지 이외에 인정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행정계획은 수립
하여야 한다. 긁으면 되시는데요. 예,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은 최근 몇 년 동안 시험에 아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우리 194페이지 1번 찾으셨죠? 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번 지정 군수는 관할 구역에 대해서만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할 수 있으며 인접한 시군 관할 구역 포함하여 계획 수립할 수 없다. 없다 추정 없습니다. 없다면 틀린 질문. 아, 출제하는 분이라고 패턴이 있지 않겠습니까? 2번입니다.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를 때 추정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 하나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반면 광역도시계획은 광역도시에 걸쳐 수립하는 것이거든요. 누가 상위계획이다? 광역도시계획이. 그러면 하위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르면 하위계획이 잘못된 것이죠. 그런 때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집에 가장이 계시고 이 가장이 올해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집안의 지침을 목표를 하나 세웠는데 가족 구성원이 엉뚱한 것을 수립하게 되면 가장이 우선입니까? 가족 구성원이 우선입니까? 가장이 우선입니다.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가장이 잘못한 것입니까? 구성원이 잘못한 것입니까? 구성원이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의 집안의 목표가 우선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장은 돈만 잘 벌면 되시던데요. 아, 제가 아는 분도 한 3년 전에 뵀던 분인데 남편분이 대령이셨는데 별다른 것 때문에 스트레스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개사 시험 준비하면서 내가 중개사 자격 따서 돈 많이 벌 테니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붙으시고 집안을 잘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분도 별 다셨는데 그리고 바로 재산 다 정리해서 계룡대로 하시더라고요. 아, 돈 많으면 또 그거 아니신가 보던데 괜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을 구분하게 되면 상위계획은 누구이다? 광역도시계획. 하위계획인 도시군 기본계획이 광역도시계획과 다르다고 하면 하위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광역도시계획 내용을 우선하지 장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3번입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않냐고 광역시와 경계에 같이 하지 않냐는 인구 7만 명의 군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3번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생략 가능한데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아니하는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에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에 부정문 아니할 수 있다. 이 말 나오면 맞죠. 그리고 4번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변경하는 경우 변경 추천 없습니다. 공청회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나 기억하실 것은 변경은 새로 수립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나 변경한다. 이 변경은 새로운 수립으로 이해해 주시고 새로운 수립하는 때 주민 의견 청취해야 되죠.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시에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청회였습니다. 공청회 해야 되죠. 생략할 수 있다. 그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광역시장의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아야 된다. 이번에 법이 8년 전에 개정되었습니다.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가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면 도의사 승인 받도록 되어 있고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게 되면 확정 수립하는 것으로 장관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국토교통부 장관과 뭐는 해라? 협의해라. 그러면 우리 한 장짜리 찾으셨죠? 이번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군에 이 도시군은 특광시군을 말하는 것이죠. 특광시군에 장기 발전 방향 제시하는 그래서 도시 하나의 비전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종합계획 추정 없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중에
종합계획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뭐만? 기본계획만 종합계획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의 지침, 관리계획보다 상위계획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타당성 검토, 5년마다 하죠.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하는 행정계획은 총 몇 개? 5개 존재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정비법의 정비 기본 방침과 정비 기본 계획, 주택법의 리모델링 기본 계획 5개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됩니다.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5글자이니까 5. 5니까 5개 행정계획에서 타당성 검토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이러한 도시군 기본 계획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분수만 수립하게 되는데 예외적 수립권자가 없습니다.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은 우리 개개인 기준으로 하면 꿈이거든요. 꿈을 비전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내 꿈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지 남이 결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국도가 예외적으로 기본 계획 수립하는 법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 다시 정리할 게 있습니다. 국가계획과 연관된 광역도시계획은 국장이 수립할 수 있다? 맞습니다. 국가계획과 연관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장이 수립할 수 있다? 틀립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는 수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은 내 개인의 꿈입니다. 내 꿈은 내가 결정해야 되지 남이 결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신 가족 구성원이 잘못된 꿈을 꾸고 있으면 바로 잡아줘야 되죠. 아니 가끔 운동하기 딱 좋은 몸인데 불구하고 아이돌 되겠다고 하면 뜯어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단 해보게 하고 진짜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인식하고 더 좋은 방향이 있다고 하면 그 성공하는 길로 이끌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괜한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제분의 꿈이랄지라도 내가 결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 시군만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자만 수립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국도는 수립하는 자 아닙니다. 그리고 수립, 승인과 관련된 절차를 각각 볼 수 있는데 우리 잠깐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확정, 승인과 관련되어 특광은 직접 확정하고 시장 군수는 도지사 승인 받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 차셨죠? 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특광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장관 승인 받아야 되는데 지방 분권이 강화되면서 장관 승인 받을 필요 없습니다. 다만 협의 시에 누구 포함한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할 것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 이야기 드릴 게 있습니다. 여기 기본계획과 관련되어 시험거리가 되는 게 딱 세 군데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여기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련되어서는 개념 정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장기 발전 방향이란 말과 종합계획, 지침이란 말 정리하시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 이 기본계획은 도시군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 도시군을 뭐라 표현한다? 특광시군이라 표현합니다. 특광시군에 수립하는 장기 발전 방향 지시하는 행정계획을 뭐라 한다? 도시군 기본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행정계획 수립비용이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들거든요. 인구 진짜 작은 곳이라고 하면 저 기본계획과 관련된 수립비용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알고 계신 분들 중에 꿈이 없는 분 계시죠? 뭐 하겠다는 꿈이 없는 사람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는 200여 개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 중에 꿈이 없는 도시도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꿈이 없는 도시로서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아니하는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않는다면 광시에 붙어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의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올림픽 줄은 평창군이 있다면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붙어있지 않는 그런 도시입니다. 평창 인구가 4만 채 안 되거든요. 4만 명 정도 된다고 해주시고 그런 도시라고 하면 기본계획 수립할 비용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립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지군이 자신의 행정관할 구역에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습니다. 뭐만 이루어지면 해당 시장이 허락하면 동의해주면 그 동의를 법에서 뭘 한다? 협의하면 생략할 수, 아, 인접한 시군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붙어있는 광명시라는 도시 있거든요. 그 광명시장이 서울 포함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허락하면. 이해되신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이 예외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략, 그 생략에 관한 것을 방금 보셨습니다. 소속권에 속하지 않냐고 광역시와 경계 같이 하지 않냐는 인구 7만. 7만이면 10만 이하 범위에 포함되죠. 그러한 도시는 기본계획 생략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우리의 공법의 학습 방법은 항상 대상과 절차, 수립권자 공부했으면 승인권자도 함께 정리해 주시는데 특별히 수립권자는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특광, 시, 군이 수립하고 기초단체장인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만 도의사 승인받아야 되며 특광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승인받는다 안 받는다. 8년 전까지는 장관 승인받도록 돼 있었는데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광역단체장이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직접 확정 수립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거든요. 다만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받지는 않지만 뭐는 해라? 협의할 것. 그래서 특권을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국장과 협의에 관한 절차를 거친다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올 세 파트 다 끝난 겁니다. 정의, 종합계획이라는 말 기억나셔야 되고 생략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인접한 특광시군 포함할 수 있죠. 뭐만 이루어지면? 협의만 이루어지면. 도에 속해 있는 시장 군수가 수립한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의사 승인받아야 되는데 특광은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 절차 거치는 것이지 승인받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외적 수립권자 있다 없다? 없다. 특광시군만 수립하는 것이지 예외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기본계획 모두 끝납니다. 그래서 확인 문제 훌륭한 문제인데 알아서 풀어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2번 가끔 시험에 나오는 건데 그냥 지나갑니다. 이거 또 안 나옵니다. 이런 문제 또 안 나옵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난 저걸 모른다? 그러면 동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 되죠. 다른 거 없습니다. 동영상 보시면 됩니다. 197페이지에 제4절 도시군 관리계획 찾으셨죠? 얘를 함께 보십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은 우리 시험에 두 문항 정도가 시험에 나오게 됩니다. 우선 1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 찾도록 되어 있는데 1. 개발밀도 관리구역.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광 시군의 개발, 정비, 보전, 집행에 관한 계획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집행하는지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 전체 행정 관할 구역에 대해 1번 용도 지역, 용도 지구, 2번 용도 구역. 그 용도 구역에는 개시 수도란 말이 있지만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은 있다 없다. 개발밀도 관리구역과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행위 허가 연동제와 관계된 사항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 아닙니다. 그리고 3번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결정된 이후에는 뭐가 된다? 도시군 관리 결정했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 시설, 도시군 계획서를 만드는 것을 도시군 계획서를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4번은 개발사업과 정비사업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5번은 지구 단위 계획구역 그 계획과 6번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과 그 계획 6가지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나는 안다 모른다. 이거 나오면 그냥 거저주는 문제이거든요. 상중하 중에 학급에 하나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안다 모른다. 표정은 모른다.
앞으로 천천히 나가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시험 보기 전날까지. 도시군 관리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총 몇 개? 여섯 개. 그래서 우리 한 장짜리 찾으셨죠? 한 장짜리 찾으셨으면 3번 내용이라고 찾으셨습니까? 1번 용도, 지역, 용도, 지구. 그래서 용도 지역으로 도시적. 도시적은 주상 공록으로 나뉩니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 관리지역은 계생보입니다.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보전관리적, 농유적, 자연환경보전적. 얘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용도지구, 취계특보, 경복고, 방방. 그래서 가끔 풀 먹고 이상한 일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래서 대통령 보좌관 중에 미국 방문 순방 중에 술 먹고 이상한 짓 하신 분이 있습니다. 취하면 개되는 그런 특별보좌관. 개를 뭐라 한다? 취계특보입니다.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보호지구, 경복고. 서울에 경복고라고 하는 고등학교 있거든요.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고도지구, 방방. 그 경복고 동문들이 잘 나간다고 합니다. 빵빵하다. 방화지구, 방제지구. 이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용도구역 사시었죠. 개시수도, 개발자원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3번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개량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기반시설의 설치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나면 뭐가 된다? 도시군계획시설. 그래서 표에 도시군계획설이라는 말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전에는 뭐가 된다? 기반시설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후에는 뭐가 된다? 도시군계획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게 되면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그 구체적인 절차는 개발법과 정비법에서 다룹니다.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5번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나는 정택 10년, 시공록 30만 안다 모른다. 하여튼 나중에 보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6번 입지기 최소구역과 그 계획. 그래서 총 6가지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확인학습과 관련된 1번은 우리가 방금 예를 정리하셨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기업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대상이다 아니다. 이다. 개시수도란 말 기억나시면 이건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대상이다 아니다. 얘는 개발인 허가와 관계된 사항이지 도시군관리계획 사항 아니죠. 이것 도시발사업에 관한 계획이죠. 리얼 기반설 정비에 관한 사항 설치 정비 계량이란 말 기억나신다고 하면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 정비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죠. 그래서 니은을 뺀 세 가지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2번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2번에 관한 설명을 드린 것 찾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주민은 개발 제한구역 변경에 대해 이반권자에게 도시군 관리 계획 2번 제한할 수 있다. 제한은 행정 제한다, 비행정 제한다. 제한은 행정청한다, 비행정청한다. 비행정청이. 그래서 우리 이걸 하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공법에서는 요청이란 말과 제안이란 말이 있는데 둘 다 부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요청은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게 부탁할 때는 요청이라 하고 행정청 아닌 자가 행정청에게 부탁하게 되면 그때는 제안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반 제안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제안, 정비 계획 이반 제안 이러한 것들이 모두 누가 하는 것이다? 비행정청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번에 주민은 제안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 제안과 관련되어서는 기, 지, 산, 대 네 가지만 주민이 이반 제안하게 됩니다. 얘가
29회 때와 30회 때 연속해서 두 번 시험에 나왔거든요.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데 모의고사에는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의고사 용도로, 모의고사 용도로 도시군관리계획에 이반 제안을 나중에 하실 겁니다. 왜? 29회 때, 30회 때 나가기 때문에 얘 시험에 안 나옵니다. 사실은. 대신 우리 3번 도시군관리계획 찾으셨죠? 도시군관리계획 찾으셨고 1번 의의 그리고 2번 절차 양가로 1번 2반 찾으셨죠? 2반 찾았습니까? 이거 한 장짜리 잠깐만 한 장짜리 한 장짜리 찾으셨죠? 근데 2반권자 보시게 되면 특광시군 예외 국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결정권자 보시게 되면 원칙 지도이사 대도시장 예외 국장 등 국토교통부 장관과 해양수산부 장관이 그리고 시장 군수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및 계획을 결정할 수 있는데 잠깐 이렇게만 봐놓습니다. 우리가 도시군관리계획은 정의 방금 확인하셨고 두 번째 이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대상은 도시군관리계획은 개발, 정비, 보전, 집행에 관한 계획으로 국가 단위로 집행한다. 도시군 단위로 집행한다. 도시군 단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도시군을 특광시군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생략할 수 없습니다.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 기반설은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 수도, 도로 등의 시설로서 그것 없는 도시 있다 없다. 만약 그게 없는 도시라고 하면 우리 가끔 TV에 보게 되면 자연인이라고 하는 프로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처럼 생활하게 되는 거거든요. 나는 일주일 견딜 수 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하나, 2, 3일 못 견디지 않아 싶습니다. 그래서 생략하는 법 절대 없다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특광시군을 포함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맞습니다. 협의만 이루어지면, 협의 이루어지면 가능하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이 도시군 관리 계획도 수립한다란 말 쓰게 되는데 우리 국토계획법은 2003년도에 제정되었거든요. 2002년도에 월드컵 경기 치르고 그 다음에 이 국토계획법이 시행되었는데 우리 1990년대, 1980년대, 1970년대 태어나셨습니까? 나는 생각하길 1980년대 생활은 삶의 질이 윤택했다? 살기 힘들었다. 응답하라 드라마 시리즈 보게 되면 가끔 반지하에 사는 분도 계시고 하숙집에 많이 모여 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활이 예전에는 좋았다 나빴다.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기반설 부족한 상태이거든요. 기반설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기반설이 부족하다면 삶의 질이 좀 열악한 편이거든요. 그 기반결 고려해서 제정한 법이 바로 국토계획법입니다. 그래서 이 국토계획법은 2003년도에 제정되면서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이고 그때 수립하는 그때 법을 제정하신 분이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수립 승인이란 말로 해당 행정계획을 수립하고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없는 계획입니다. 반면에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과 달리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수립 승인 대신 얘는 구속력 있는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수립과 같은 말인 위반 승인과 같은 말인 결정 그래서 위반한다 결정한다 이것도 수립한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게 됩니다. 주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종합계획으로 도시의 성장 발전에 필요한 100개의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 100개가 동시에 시행이 되면 참 좋겠지만 돈이 항상 제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시의 성장 발전 방안 중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
가장 지금 당장 필요한 방안 하나를 세워보자. 그게 뭐다? 입안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100개 성장 발전 방안 중에 지금 현 시점에 가장 필요한 것 하나 찾아내자. 그게 입안이고 그 입안한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선택인지 그걸 확정짓는 것을 결정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입안 결정은 행정청이 하도록 돼 있는데 입안은 원칙적으로 도시를 책임지고 있는 특광시군이 입안하고 예외적으로 국도도 입안할 수 있습니다. 앞서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KTX 같은 광역시설 설치하기 위해 수립한 행정계획으로 이를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했다면 이를 집행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입안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 광역도시계획 수립한 것을 집행하기 위해 도지사 직접 입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에 부합되는지 확인받기 위해 결정하는데 국도가 입안한 것은 국도가 직접 결정할 수 있고 특광시군이 입안한 것 중에 광역단체장이 입안한 것은 직접 결정할 수 있는데 도에 속해 있는 시장군수라고 하면 누구에게?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에 속해 있는 시장군수는 기초단체장으로서 신뢰하기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광역단체장인 도지사가 직접 결정하도록 돼 있고 다만 이 도에 속해 있는 시군 중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장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광역과 기초를 한 집안을 생각하면 광역단체가 부모이고 기초단체가 자녀분인데 그 자녀분 중에 성인이고 회사 열심히 다니면서 자기 밥벌이 하고 있다고 하면 자기 취미생활 자기 돈으로 하겠다고 하면 말릴 수 있다 못 말린다 못 말립니다. 그게 대도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잠깐 확인하실 것은 계급순을 나열하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시도의사 대도시장 나오면 결정권자이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군수 시장군수 나면 누구? 입안권자입니다. 그러면 이 결정권자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개 사항 1번 지역지구이죠. 2번은 용도구역. 용도구역을 뭐라 한다? 개시수도. 개발제한구역은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서울과 5대 광역시 외곽에 도시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지정한 제도이고 시가조정구역은 우리 2002년도에 인천 영종도에 공항 만들기로 계획했었거든요. 그래서 영종도 일대 347만 평에 걸쳐 김대중 시절에 시가조정구역을 지정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통영 앞바다가 굴 양식장이거든요. 해양수산부는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래서 2004년도에 제정된 것이 해양수산부 장관의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기억해놓습니다. 그리고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지금 만들고 있는 제도이거든요. 그래서 용도구역은 그 만들어진 순서에 따라 개시수도라고 기억해놓습니다. 그러한 용도구역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3번 기반사례 설치용구역이랑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 후에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했기 때문에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 전에는 기반설. 그래서 우리 인프라라는 말이 법에서는 기반설이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된 이후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 그래서 우리는 학원 오면 학생이고 집에 가면 어머니 부모이고 어디 모임 가면 회장 총무지 않습니까? 나를 총무님이라 부르든 회장님이라 부르든 엄마라 부르든 부르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데는 인프라라 불리는 것이 국토계획법에서는 기반설이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된 이후에는 전기수도도로시설을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사업과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입주계획시설구역계획 이 여섯 가지를 이들이 결정할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여섯 가지 중에 지구 단위 계획만큼은 시장 군수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 군수는 예외 또 예외입니다. 여섯 가지를 모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뭐만? 지구 단위 계획만. 반면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여섯 가지 모두 결정할 수 있는데 시장 군수는 무엇에 한해서만? 지구 단위 계획에 한해서만 결정권자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반권자와 결정권자 끝에 시장 군수 끝나면 누구입니까? 이반권자. 끝에 대도시장 끝나면 누구입니까? 결정권자.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장 군수도 결정권자이죠. 그러면 이런 이반권자와 결정권자는 다 누구이다? 행정청. 그러면 우리 도시에 30년 살더라도 나는 이반한다 결정한다 못합니다. 행정청이 되었을 때만 이반하고 결정하는데 이 도시의 성장 발전에 도움되고자 제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안은 누가 한다? 비행정청이. 그러면 이반 제안은 여섯 가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사항 중에 기, 지, 산, 대 네 가지에 대해서만 이반 제안할 수 있는데 얘가 29회 때와 30회 때 연속해서 시험 나왔거든요. 이게 나오면 땡큐입니다. 워낙 쉬워가지고. 기반틀의 설치 정비 개량, 지구 단위 계획, 산업 유통 개발 지능 지구, 폐지되는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 그래서 우리 동네에 새로 만들어진 대학 이름은 뭐다? 기지산 배. 그리고 이런 기지산대는 주민 그리고 이해관계인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할 수 있는 자. 위반할 수 있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군수이죠. 저 위반권자에게 그래서 주민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할 수 있다? 맞습니다. 주민이 도의사에게 제안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은 누구에게? 위반권자에게 제안할 수 있고 이렇게 제안하게 되면 가출 요건이 있습니다. 기지산대기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기반설 설치하고자 하는 전체 면적의 5회 사이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고 지산대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받은 때 토지사의 동의 받은 때 제안할 수 있습니다. 요건 29회 때 시험에 나왔거든요.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없습니다. 그냥 그래도 문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거 해드리는데 이렇게 한번 봐주십니다. 그리고 한번 이반 제안하게 되면 45일 이내 반영 여부 통지하고 이래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반 여부 통지는 며칠 내에 이루어진다? 45일. 한 번만 30일 연장하게 됩니다. 주민이 이반 제안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고 결정하게 되면 돈 들거든요.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제안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은 항상 임의 규정입니다. 부담하게 해야 한다. 강행 규정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것으로. 그래서 이반 제안과 관련되어서는 29회 때는 동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냈습니다. 그리고 30회 때는 전반적인 내용을 시험에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나올 일이 없다. 그게 정답인데 이건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얘는 작년에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얘는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보면 29회 때 나오고 30회 나오고 30회 때 연속해서 나온 것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아마 기록일 겁니다. 한 10년 만에 기록입니다. 그래서 저 기록에 대해서는 나중에 문제 풀이하거나 또는 요약집 볼 때 그때 한번 다시 점검하시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다시 2번 문제 1 보시게 되면 주민은 이반 제안할 수 있는데 이반 제안할 수 있는 것은 무엇? 기, 지, 산, 대. 개발 제한 구역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2번입니다. 이반권자가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이반하려면 지방의회 의견 드려야 된다. 이반 추천없습니다. 우리 이반시 토지에 관한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기조사 진행해야 되죠. 주민 의견 청취하게 됩니다. 공청회겠습니까? 공람이겠습니까? 공청회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개발구역이 100만 이상일 때 그 세 개 계획 빼고는 다 어디에? 공람 절차 거쳐야 되죠. 그 공람 절차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뭐다?
지방의회 의견 정치. 지방자치단체 예산, 재정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의견 정치 거쳐야 되죠. 저 지방의회 의견 정치는 입안시에 이루어집니까? 결정시에 이루어집니까? 입안시에. 결정시에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치고 입안시에는 기초조사, 공람, 지방의회 의견 정치 세 개 절차 거쳐야 되죠. 그래서 2번 맞는 지문입니다. 3번입니다. 도시관리계 입안 제한받은 입안권자는 제한 추천없습니다. 45일 이내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맞죠? 그리고 4번 입안 제한받은 입안권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한 줄 밑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비용 부담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 임의사항이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5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우리 기본 계획만 예외적 수립권자 없고 광역도시계획도 국토, 도시군 관리 계획도 국토가 수립하고 입안할 수 있죠.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것 맞습니다. 국가계획과 관계된 경우는 국장이 당연히 입안할 수 있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래서 틀린 거 찾으라고 하면 답이 1번이죠. 3번입니다. 틀린 거 찾도록 되어 있는데 바로 2번 보십니다. 시가 조정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 결정 당시에 이미 허가받아 사업하고 있는 자라도 허가 다시 받아야 된다. 2번 틀립니다. 우리 한 장짜리 자료 찾으셨죠? 그리고 2페이지에 4번 보게 되면 효과 찾았습니까? 효과 찾으셨죠? 그리고 1. 도시관리계획은 지형 도면 고시 한날 효력 발생합니다. 다음날 효력 발생합니까? 고시 한날 효력 발생합니까? 고시 한날. 그리고 2번 기득권 보호. 시가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결정 고시부터 얼마? 3월 내 신고하고 공사 계속할 수 있습니다. 타당성 검토 몇 년마다? 5년마다. 그러면 우리 이걸 잠깐 봐놓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얘만 잠깐 살펴봅니다. 현재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에 관한 행정 계획이거든요. 저 집행은 도시군을 책임지고 있는 자가 직접 집행해야 되죠. 그래서 결정한 자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승인 후 수립권자에 송부하게 되는데 그 광역도시계획에 따라 미래, 장래 광역시설 설치한 자는 승인권자가 만들겠습니까? 수립한 자 만들겠습니까? 수립한 자가 만들기 때문에 송부하고 송부받은 수립권자가 공람시켜줍니다. 공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도시관리계획은 스스로 집행하는 것이거든요. 도시군이 스스로 집행하기 때문에 누가? 결정권자가 직접 고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되면 지단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 단은 단계별 집행계획이란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계란의 노른자와 흰자 나누게 되면 걔가 뭐다? 지단.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하게 되면 즉시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고시하면 지형 도면 고시한 날부터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단계 집행계획 수립은 최근 개정되었거든요. 작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이 단계 집행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대상 중에 지방자치단체 예산 들어가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용도지역, 어제까지 농지지역이었다가 중심상업지로 바뀌게 되면 용도지역 변경체는 지방자치단체 돈 들어간다? 돈 안 들어간다? 그 땅을 손가락질하면서 이제 오늘부터는 농림지역이 아니야. 상업지역이야. 그렇게 가르치면 용도지역 바뀐 것이거든요. 예산 집행할 필요도 없다. 없습니다.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지구 단위 계획은 아파트 개발 사업과 관계된 사항으로 아파트 개발 사업하는 시행자가 자기 돈 드리는 것이지 지자체 예산 사용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한 여섯 가지 중에 지방자단체 재정 집행 필요한 것은 뭐만? 도시군 계획서 사업만. 여기에 대해서만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계별 집행 계획은 도시군 계획서 결정 고시부터 3월 이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이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하는 자는 이반권자가 수립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모든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되면 뭐는 무조건 만들어져야 된다? 지형도면은 무조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지형도면 뭐한테?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게 되는데 이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자는 이반권자이고 고시하는 자는 결정권자가 고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상 이반권자는 딱 세 번 나옵니다. 지형도면 작성하는 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 그리고 도시군 계획설 사업 시행, 우리 동네 도로 만드는 자, 우리 동네 학교 만드는 자는 누구다? 특광시군이 만들거든요. 서울에서는 서울시장이 만들도록 되어 있고 강남구청장이 만든다, 서울시장이 만든다. 서울시장이. 그래서 태안군이라는 군이 있습니다. 태안군에 도로 만드는 자는 누구? 군수가. 그래서 우리 지어졌지만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한 자는 누구이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지장군수. 이들이 이반권자이고 저 이반권자는 딱 세 가지 역할을 합니다. 지형도 작성하는 자,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자, 도시군 계획서 사업 시행하는 자. 그 세 가지 경우는 누가 한다? 이반권자. 나머지는 결정권자가 관할 관청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 봐주실 게 있습니다.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일반 국민에 대한 직접 구성이 발생하는 행정계획으로 그 효력 발생은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하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우리 삶에 큰 영향 끼치게 되면 종전과 달라지는 게 있거든요. 나에게 불리한 새로운 법률 재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기득권 보호받아야 되죠. 나에게 유리한 법이 새로 만들어지게 되면 새 법에 따르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제까지 공장 만들 수 있는 공업지역이었는데 얘를 녹지지역으로 변경하게 되면 이 녹지로 변경된 상태에는 이제 공장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공업지역일 때 땅을 구입하고 공장에 대한 건축 허가 받았는데 갑자기 녹지로 변경되었다고 하면 하던 일 계속한다 못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법 개정 시에 종전 법 제도에 따라 권리가 인정되었다고 하면 그 권리에 대해서는 계속 보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득권 보호와 관련되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하던 일 그냥 하면 됩니다. 대신 시가 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그냥 지역지구 아니죠. 얘는 뭐다? 용도구역. 이 용도구역 지정하게 되면 특별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 특별한 목적 달성하기 위해 저 시가조정구역이 결정고유되면 3월 이내 뭐하고? 신고하고 하던 공사 계속할 수 있는데 여기 시가조정구역의 시옷과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시옷은 3의 시옷과 신고의 시옷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가조정구역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봤는데 뒤에 3월 신고란 말이 기억나지 않다면 시옷 시옷 생각하시면서 3과 허가입니까? 등록입니까? 신고입니까? 신고. 신고에 관한 절차를 거쳐 하던 일 계속 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해 놓습니다. 그래서 효력과 관련된 사항 이렇게 하나 정리해 놓으시게 되면 우리 3번 시가조정구역에 대한 지정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있으면 허가 다시 받아야 된다? 3월 내에 신고하고 공사 계속 할 수 있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3번 국가계획과 연계된 것은 항상 국장이 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4번은 그냥 건너뛰시고 5번
축소란 말 찾으셨죠? 축소란 말 찾으셨죠?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것은 한번 결정된 도시군 관리 계획은 변경될 수 있거든요. 변경은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절차를 또 한번 진행해야 되는데 축소, 단축이란 말 보게 되면 경미한 변경입니다. 만약 확장이란 말, 연장이란 말 쓰게 되면 확대란 말 쓰게 되면 그때는 중요한 변경이지만 축소, 단축이란 말 보게 되면 걔는 경미한 변경이기 때문에 절차 생략할 수 있습니다. 축소, 단축이란 말 보게 되면 의견 청취 생략할 수 있다. 이 말을 보면 맞죠. 앞으로 공법과 관련된 경미한 사항은 축소, 단축입니다. 그럴 때만 절차 생략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쉬었다 하십니다. 쉬었다 하십니다.